네, You Are the Hero A 파트가 총 16마디인데요. 우선 앞에 8마디를 A 파트 1, 뒤에 8마디를 A 파트 2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파트 1은 인트로 파트의 마지막 마디인 요 한마디를 추가해서 총 9마디로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A 파트 1 8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 파트의 이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끝났죠. 마지막에 펑 하고 팜 스트로크로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0은 앞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업부터 시작하는데 You Are the Hero는 그냥 계속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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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펑을 친 다음에 여기 업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업은 엄지로 써주고 다운 스트로크는 코타시브 모양의 손가락 두 개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만큼을 지금 해볼게요. 한번 더. 여기 저음 쳐주셔도 되고 안 쳐주셔도 되는데 치는 게 조금 연주 느낌이 수월할 겁니다. 밤, 밤, 업 하고서 슬라이드를 3번 손가락으로 11까지 도달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자, 요만큼만 또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콩, 업.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쉬어줍니다. 근데 느낌상 아랫줄에 뭔가 코타시브를 넣어주는 느낌으로 연주를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된 거죠. 자, 그럼 요만큼 이제 또 합쳐볼게요. 그래서 업이라는 동작에 자꾸 코드가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1이 3번 손가락이 사용이 돼서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여기 마디가 연결된 거죠. 다시 여기 한 마디 또 해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업은 4, 6, 5, 4, 3번 줄을 업으로 이렇게 쳐주시고 오른손에 이 다운은 네. 1, 2, 3번 줄 위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어가 보면 지금 이렇게 업이라는 동작으로 끝났기 때문에 업, 여기 허스트로크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여기 가로 444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데 가능하면 3번 줄 위주의 타격을 해달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더.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한번더 이어보면 또 똑같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마지막에 5, 4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요만큼 다시 해보면. 네,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요네 마디 이제 이어보면. 빰빰.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마디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가로로 놓고 이렇게 악보를 보여드리는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네 마디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네 마디. 여기 이제 마지막 업,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마디를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업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요 자리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호 잡아놓고 업을 쳤죠. 여기서 조심할 건 5번 줄 소리 안 나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네들 있죠. 얘네는 3번 줄 중심인데 1번, 2번 소리가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 업, 다운, 업, 4, 6, 4, 7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주합니다. 그래서 4, 6, 4, 7이 이어지는 거죠. 업, 업, 다운, 업, 4, 6, 빼고 업. 자, 이제 여기서 끝났죠. 그 다음 여기는 또 허스트로크가 되었기 때문에 4, 6, 4, 7 가짜 업, 다운 여기까지를 한 세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운. 여기서는 1만 딱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잠깐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 남긴 게 4, 4, 5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셔서 업, 다운, 업 이렇게 세 개죠. 어, 업, 다운, 업 그 다음 왼손이 버려지면서 3, 4번 줄에 이렇게 얘네들 중심으로 타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 이제 합쳐보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제 연주가 되고요. 손이 이제 00으로 버려졌을 때 나의 왼손은 767로 날라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767. 그 다음에 여기 있는 5까지 미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5, 6, 7에 새끼손가락 7까지 추가를 해서 이 모양으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6번 줄을 뮤트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로 뮤트가 되고 여기서는 여기 다섯 번째까지는 1번 줄도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의 패턴이 바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는 똑같고요. 여섯, 일곱 똑같고 여덟에 바뀐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왼손을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X. 오른손으로 지판을 막아주시고 재빨리 핫 둘 셋 요 세 개를 잡고 업을 쳐줍니다. 하나 둘.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를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 10까지 둘둘둘이 올라와서 12를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죠. 하나 둘 슬라이드 업 다운. 다운이 아니고 막죠. 그 다음에 업을 쳤죠. 슬라이드 갔죠. 그 다음에 12가 추가되면서 업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촥 여기 12였던 게 이런 식으로 해서 10으로 바뀌고 다시 촥 이제 3번 손가락이 12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합쳐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또 네 마디를 제가 합쳐보면 식으로 연습을 A 파트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